애들 안녕. 되셨죠? 벌써 하품하는 친구 있어? 나 얼굴 다 보여. 저기요. 집중해주세요. 혹시 선생님 무슨 손씨인지 아니? 선생님 손고은인데. 네, 미량 손씨인데요. 선생님 대학교 때 레포트 쓰려고 손씨, 미량 손씨 종친회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. 청계천 부근에 허름한 건물이 있더라고. 찾아왔더니 할아버님들 한 네 분이서 바둑을 두고 계셨어. 그래서 갔는데 나는 모르는, 미량 손씨가 그렇게 유명한 성씨는 아니거든요. 나는 모르는 막 되게 위대한 이제 조상들이 막 벽에 붙어 있고 되게 허름한 그런 건물이에요. 그래서 가서 레포트 때문에 대학생인데 왔다고 하니까 와, 이쁘다고 물 주시고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삥을 뜯으셨어요, 저한테. 그 할아버지들이 자네 미량 손씨, 미량 손씨의 발전을 위해서 2만 원 정도 내고 가지 않겠나? 그래서 선생님 2만 원 내고 이제 씁쓸히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데야 현재 같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원하는 게 메가스터디 대 레고 동호회예요. 누구든 괜찮으니까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. 선생님 레고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메가스터디 사내 동호회 같은 게 네, 그런 게 이제 비공식 조직입니다. 너희들 표현으로 이초각 핵시움 뭐라고 해야 돼? 핵 니네 말로 뭐라고 하니? 막 엄청 쉽고 막 대박일 때 뭐라 그래? 신세 대신에요? 아 핵쉽다. 아 그냥 천상계를 넘었어요. 아무튼 고생 많았고 얘들아 구모는 잘 들어봐. 구모는 선생님도 고3 때 현역 때 구모를 잘 못 봤어. 특히 수학이 등급이 두 개가 떨어졌거든. 근데 선생님 멘탈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. 왜냐면 선생님이 계속 이제 고3 첫날부터 연습한 게 수능하고 똑같이 리허설로 국어부터 탐구까지 모의고사를 거의 매일 연습하고 있었거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막 떨어지고 성적이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, 내 학습량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.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모 성적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고 있는 걸 믿고 하루하루 계획 세우고 이행하고 계획 세우고 이행하고 우직하게 그렇게 하면은 수능은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사회문화는 노력한 만큼 오르니까 네,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. 여러분들 서로에게 인사하게 좀 보여주세요. 네, 친구들한테 우리 잘 보자 응원 이렇게 보내고 오늘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구모 잘 보시고 네, 선생님과는 강의에서 또 뵐게요. 아셨죠? 안녕. 고생했어요.